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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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가 또 여기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쭈꾸미 이렇게 잡는 거였네. 사이즈도 좋아. 우와 야 갑오징어다. 어 대박 갑오징어가 여기 있어. 우와 대박 야 우와 갑오징어 오 여기 쭈꾸미도 있어. 야 대박 야, 갑오징어의 쭈꾸미 이게 웬일이야. 우와 개꿀합니다.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다에서 뻘짓하는 복남입니다. 와 진짜 여러분들 오랜만에 온 한악의 해수욕장 무의도에 있는 건데 진짜 여기가 되게 유명한 해수욕장이거든요. 요즘 시기 꼭 잡아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잡으러 바다로 갑니다. 이 9시 방향으로 오늘은 갈 거거든요. 이 9시 방향은 밤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출입이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통제된 곳을 낮에 저는 걸어 넘어갑니다. 지금 저기서 뭔가를 잡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뭔가를 지금 파고 계시거든요. 호미로 지금 어떤 거 파고 계신 거예요? 백합이 한 두 마리씩 나오는데. 아 백합? 아 백합을 지금 잡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기 완전 무장을 하고 들어오셨네요? 아 얼굴을 알리면 야 자 여러분들 얼굴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일을 했을 수도 있어. 그건 아니시죠? 네 다행입니다. 여기 조심해야 돼. 오우 장난 아니다. 물이 빠진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지금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깨알 뭔가를 하고 계시네요. 뭔가 지금 뜰채를 계속 지금 후부적 후부적 하고 계셔. 자 과연 뻘 한가득. 뭔가 되게 이뻐 보여 바다가. 생각보다 깊이 들어가시는데. 계속 거기서 그렇게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야 돼. 아직 멀었어. 지렁탕이 안 나와요. 아 이게 난감한데? 물이 안 빠져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저쪽 반대편으로 한번 갔다 와볼게요. 저기 지금 보이는 우줄기밭이 있거든요. 우줄기밭에 진짜 소라가 많아. 근데 거기까지 갔다간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거기로 안 가고 바다를 바라보고 직진 갑니다. 한악의 해수욕장이 지금 저기 있거든요. 아직도 한참 남았어. 바다를 바라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유격 유격 저 처음 발견하는 소라 과연 꽝 아우 대박. 아니 잡기도 했는데 이 안에 조금이라도 들어갔을 줄 알고. 들어가. 저 폐어망을 잘 봐야 돼요. 그냥 지나치면 후회합니다. 폐어망을 잘 봐야 돼. 폐어망 안에는 붙어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야 여기 애기도 붙어있고 이게 범개? 범개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범개도 있고 그 다음에 꽃게도 죽어있고. 아, 이게 아닌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 이런 껍데기 이런 껍데기 속에 쭈꾸미가 짜잔 오 요 요 아 꽝 요렇게 지금 뒤져보면 쭈꾸미가 나오거든요. 얘는 껍데기. 들어가. 또 껍데기 발견. 과연 있어야 되는데 아이 또 꽝. 아 대박 여기가 아닌가? 뭔가 오늘도 산으로 가는 분위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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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 원했던 건 아니지만 사이즈 봐봐. 오 그렇지. 이야 우와 사이즈 좋죠. 야 이게 바로 피조개. 키조개가 아니고 피조개. 개꿀합니다. 야 오늘 첫 조가 들어갑니다. 뭐 먹고 있다. 야 그거 내 거야 내 거야. 그거 놓고 가. 갈매기. 야 그거 뭐야. 야 뭐야 갈매기. 내 거 야 놓고 가. 아 대박. 아 놓쳤어. 그게 쭈꾸미일 것 같다고 따라갔는데 아 못 뺏었어. 아 다시 여기까지 왔어. 아니 형님 지금 잡고 계신데 얼마나 잡았을까. 나는 지금 이 먼 바다를 한 바퀴 돌았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피조개 하나 잡았어. 형님한테 한번 가볼게요. 가는 길에 꽃게 한 마리. 야 대박 사이즈도 겁나 좋아. 요 좋다. 우와 꽃게 한 마리 잡았다. 우와 드디어 여러분들 제대로 된 두 번째 조가 깨끗합니다. 야 가는 길에 와 우리 고수 형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꽃게 한 마리. 들어가. 왜 조심해야 돼 쭈꾸미. 아 갑오징어 큰일 나요. 야 우리 무명님이 갑오징어 한 마리 야 잡았어. 여기 이렇게 잡았고 지금 물리신 거잖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꽃게 한 마리. 자 우리 구독자님 자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조개. 오늘 조가가 이거밖에 안 돼서 미안합니다. 뻘짓을 하다가 이제서야 도착을 했습니다. 와 대박. 야 형님을 따라다닐걸 괜히 한 바퀴 돌아가지고 지금 숨이 헐떡헐떡 나 저기 저 끝까지 한 바퀴 돌았다니까 형님. 와 그래서 꽃게 한 마리하고 피조개 한 마리 잡은 게 끝인데 과연 형님의 조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말도 안 돼. 이렇게 많이 잡았다고 형님?
이거 봐, 와, 사이즈. 이거 키조개도 잡고. 우와. 쭈꾸미 파티를 난 뭐 한 거야? 이제 쭈꾸미 봐. 소라도 있고. 와, 쭈꾸미 봐. 아, 대박. 야, 오늘의 교훈. 뻘짓은 하지 말자. 뻘짓은 나의 힘. 박하지를 그렇게 많이 잡으셨어? 와, 대단하시다. 우와, 사이즈도 엄청 좋네. 우와, 소라의 박하지에? 근데 이모는 지금 손으로 잡으시는 거야? 어, 여기 있다. 이모. 오, 네? 있다, 있다, 있다. 그렇게 손으로 잡어? 뒷다리만 잡으면. 와, 우리 이모 상여자네. 대단해요. 어, 왜요? 그렇게 손 넣어보면. 우리 이모가 지금 아야 했는데. 아, 물어서? 거기 어디 갔어? 오, 거기 있네. 진짜 대단하시다. 패션이 테이프를 감으셨네요. 대단하십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저도 우연찮게 나가다가 쭈꾸미 한 마리를 잡습니다. 와, 쭈꾸미 깨끗합니다. 이거 하나 잡고 행복해한다. 와, 대박. 야, 쭈꾸미 나도 드디어 잡았어. 쭈꾸미 대박. 조가통에 하나 또 들어갑니다. 쭈꾸미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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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봐 이봐, 쭈꾸미가 또 여기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쭈꾸미 이렇게 잡는 거 있네. 사이즈도 좋아. 우와, 쭈꾸미 두 번째 깨끗합니다. 야, 내가 뻘짓을, 내가 딴 데서 뻘짓하고 여기서 마지막에 나갈 때 참아냅니다. 나는 지금 목마르다. 더 잡고 싶다. 어, 대박. 쭈꾸미 두 마리. 여기도? 이건 뭐야? 야, 갑오징어다. 어, 대박. 갑오징어가 여기 있어. 우와, 대박. 야, 우와, 갑오징어. 오, 여기 쭈꾸미도 있어. 야, 대박. 야, 갑오징어의 쭈꾸미. 이게 웬일이야. 와, 개꿀합니다. 우와, 최고다. 야, 장난 아닌데? 여긴데, 여기, 여기? 포인트가 여기야? 그렇지. 이런 맛이라니까. 이 찌릿찌릿, 짜릿하다니까. 한하계는 역시 날 버리지 않았어. 엄지쩍. 찌를 하시는 우리 멋진 이모님이신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걷어가세요. 아이고. 쭈꾸미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갑오징어도 네 마리. 고마워요. 아이고, 맛있게 드십시오. 예. 사랑해요, 이모. 나도 사랑한대. 이모, 발 빠져가면서 여길 왜 들어왔냐고요. 낚시하시는 분이. 삼촌 보셨죠? 저희 이 어복. 아이고, 저 어디 갔네. 아니, 내가 이리로 왔다고, 아까. 아니, 그저 내가 왔다고. 역시, 한하계는 날 버리지 않았어! 뭔데? 여기 또 있어. 갑오징어가. 어, 대박. 어, 저! 갑오징어 한 마리! 이모. 와. 갑오징어, 와. 새끼, 새끼. 야, 이 새끼. 와, 갑오징어. 아, 살려줄까, 이거는? 놔줄까요? 잘 가서, 어, 물지 마, 물지 마. 아, 미안해. 어, 놔줄게. 어, 잘 가. 멀리 가라고. 얘한테 이렇게 잡으면 물리거든요. 자, 멀리. 들어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우리의. 우와, 이렇게 지금 입을 다 막고 있단 말이에요. 별걸로 다 막았네 얘가. 자, 나와보세요. 야, 안 나오네. 자, 햇빛을 쐬주면 나오세요. 어, 나오기 싫어? 그러면 그냥 깨끗합니다. 나 근데 왜 저기를 왜 갔다 왔을까? 꽃게 봤지, 피조개 봤지, 쭈꾸미 봤지, 갑오징어 그것도 손으로 잡았지. 야, 진짜 오늘 행복한 한하계입니다. 우와, 지금 이렇게 또 쭈꾸미 잡으신 거예요? 야, 대단하시다. 와. 아니, 야. 와, 그래서 잡으신 게 쭈꾸미 생각보다, 우와. 생각보다 갑오징어도 잡았어? 이야, 저보다 훨씬 더 큰 갑오징어. 쭈꾸미 천국이네. 여러분들, 빈손으로 돌아가지만 즐겁게 해루질 마치고 봉남이는 돌아갑니다. 그래도 꽃게, 피조개, 쭈꾸미, 갑오징어까지 오늘 정말 즐거운 해루질하고 돌아갑니다. 역시 한하계는 날 버리지 않아. 인정, 인정.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하계는 9시 방향이 밤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통제입니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낮에만 잠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간조되면 알람 맞추고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가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해루남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갑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주 피조개는 널렸구먼. 자, 피조개. 야, 진짜 나갈 때까지도 주네. 역시 한하계는 엄지쩍.
쭈꾸미가 여기 왜 이렇게 크냐? 우와, 빌려온 쭈꾸미인데 이 먹방할 쭈꾸미는 남겨놓고 가져갔어야 했는데 다 줘버렸어. 쭈꾸미 눈 띄어주고 귀둥이 빼주고. 오늘의 쭈꾸미. 양념 부족할까봐 낙곱새 양념. 오, 꺼야 돼, 꺼야 돼, 꺼야 돼. 꺼야 돼, 와. 햇반도 준비했습니다. 큰 걸로. 자, 국물 한번. 입가심. 아, 좋다. 수산불고기. 자, 삼겹살 하나. 쭈꾸미 하나. 그 다음에 쭈꾸미 하나 더. 괜찮은데? 오, 느낌 난다. 쭈삼의 느낌이 확 난다. 날도 추운데. 와, 맛있다. 와, 나쁘지 않은데? 이게 육개장 사발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 삼겹살, 그 다음에 쭈꾸미, 그 다음 쭈꾸미는 두 개. 맛있는데? 괜찮은데? 씹히는 소리 장난 아니죠? 너무 맛있어. 와, 이거 안 보여줄 수가 없다. 최고죠. 와, 맵다, 근데. 아, 매워. 맛있어, 맛있어. 오, 최고다. 낙곱새 소스가 매운 건가 보다. 와, 장난 아니에요. 매워. 제가 약간 맵찔이거든요. 근데 매움이 계속 온다. 소라잡는 포인트. 그 바다를 바라보고 한시방향 쪽에 거기를 제가 목요일날 영상에 가거든요. 목요일날 영상에 가는데 여러분들 진짜 포인트는 확실히 알고 가야 됩니다. 뻘짓이대, 뻘짓이대. 단무지. 진짜 맛있네. 쭈꾸미는 소리 들어봐봐. 탱글탱글한 식감. 아유, 뜨거우니까 더 매워. 이거 다 먹을까 배고파. 땀 맺힌다. 맛은 좋네.
아유, 더워. 매워. 와, 진짜, 근데. 너무 매워. 아. 아까는 추웠는데, 땀이 막 지금, 비가 와. 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진짜 땀이 장난 아니야. 이건 다 먹어야지. 안 그래? 깔끔하게. 진짜. 덥긴 되게 더운데. 아우, 더워. 마지막.